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보홍희쌤입니다. 이번 문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구하기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직사각형의 넓이 2등분이다. 이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봅시다. 우리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계 생각해봅시다. 평행사변형계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뭐 직사각형, 그리고 정사각형 이런 게 있겠죠. 아름모도 있고요.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그어줍니다. 대각선이 그 점 나오죠? 자, 나오는 삼각형 모두 다 넓이가 같죠? 그렇죠? 이렇게 되는데 이 교점, 대각선의 교점,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떤 식으로 그어주든 간에 무조건 요 점만 지나게 되면은 자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 넓이가 어때요? 같습니다. 막꼬치각 같고 그 다음 억각으로 같고 억각으로 같고 그리고 나서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합동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아 그렇게 되면 쪼개어지는 요렇게 되는 요놈 하고 나머지 요놈하고는 같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당연히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같죠. 원래 삼각형에서 얘 빼는 거니까. 그리고 요놈 삼각형 요놈 삼각형 같으니까 구성요소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점 A, B, C들을 조사해 봤더니 좌표가 X좌표 길이 같은 거, Y좌표 길이 같은 게 보이시죠? 자, X값이 2가 되는 점이 A와 D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X값이 4가 되는 점이 B와 C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Y좌표도 같은 점이 AB죠. AB는 같습니다. 뭐로? Y가 2로 같고 그 다음 11로 같은 점 CD가 있습니다. 자 여기가 A 2,2죠. 여기 B 4,2 C가 4,12고 D가 2,12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직사각형 축에 다 수직입니다. 이 넓이를 2등분하려면 그렇죠.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. 근데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죠? 기억하시죠? 그러니 2등분 되니까 이 4개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. 자, 결국 요점은 AC의 중점인 동시에 BD의 중점도 된다. 그래서 우리는 좌표만 찍으면 돼요. AC의 중점이 요 놈이 됩니다. 또는 BD의 중점 뭘로 구해도 상관없죠. 자 AC 갑시다. 2,2 와 4,12의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? X좌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죠. 2 더하기 4 6인데 나누기 2하면 3 요점 3, Y좌표 마찬가지 두 개 더해서 14 나누기 2하면 7. 자, 무조건 3,7 지나는 직선이면 되겠습니다. 문제에서 y꼴 mx 더하기 1 그랬으니까 m은 기울기. 그리고 n값에 관계없이 0,1 지나는 거죠.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합시다. y꼴 mx 더하기 1이. 요 점만 지나면 넓이를 2등분 하겠네요. 그러니 그냥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요. x에 3, y에 7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. 자, 7은 3m 플러스 1을 거쳐가지고 n값은 넘기고 2로 나누면 2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 기울기입니다.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포인트는 이거죠. 직사각형 넓이 2등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된다. 근데 이 대각선의 교점은 각 대각선의 중점이다. AC의 중점이든 BD의 중점이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.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뿜!